제가 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아, 저 역시도 어디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갖고 놀 수 있는 재밌는 RC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재간둥이에 보면은 자동차 정말 많이 했죠? 탱크도 했죠? 비행기도 했죠? 헬리콥터도 했죠? 배도 했죠? 근데 뭐가 하나 빠졌잖아요? 잠수함이요. 근데 이 잠수함을 갖다가 구하고 싶다 구하고 싶다 했는데 구했지 뭡니까? 근데 그 잠수함이 요만해요. 아주 미니 잠수함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 이게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저 국내에 파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홍릉코리아 갔었어요. 그 탱크 있죠? 홍릉코리아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이걸 갖다 수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샘플로 하나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거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거 리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 사이트들 보니까요 잠수함이 있어요. 있는데 300만원이 넘어요.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잠수함 가지고 계신 분들 연락 좀 주십시오. 요거 한번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다이브마스터 016입니다 다이브마스터. 다이브마스터. 네, 충전을 시키느라고 제가 요걸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근데 충전을 어떻게 시키느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조종기 AA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요. 4개를 딱 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전원이 딱 들어옵니다. 여기 잠수함에다가 이렇게 도킹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충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얘를 이렇게 딱 사게 되면은 요만한 수조를 줘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 계시면은 요거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 통은 뭐예요? 요건 저 제가 음식할 때 만든 수비드 통인데 좀 더 큰 물에서 놀게 하고 싶었어요 얘를. 여기 설명서 들어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왜? 무슨 일이에요? 은조씨? 안녕하세요. 버튼을 이제 소개하자면은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물밑으로 잠수 그 다음에 부상 이렇게 딱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큰 데서는 하면 안 되더라고요. 밖에서 하면 안 되고요. 밖에서 하면 안 돼요? 밖에서 하면 안 돼요. 꼭 이런 투명 통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작다. 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부상 저하고 이제 그 잠수하는 그 원리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잠수함 요 배 밑에 여기로 안에 물을 채웠다가 넣었다 하면서 뺐다가 하면서 네. 같이 볼 거예요? 자, 내려갈까요? 네, 넣어주세요. 네, 잠수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잠수. 잠깐만요. 아, 얘를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갑니다, 갑니다. 가지요? 알아서 가지가 않는 자, 거예요? 내 손 따라가는 거 같은데? 아니, 아빠 조종을 하는 거예요. 물에 뜹니다. 떴죠? 자, 이제 가라앉아라. 가라앉는 게 안 되네. 가라앉는 게 안 되네. 야, 가라앉는 건 돼야지. 잠깐만.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녹차 끊기는 소리 막 들린다. 잠수된 상태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 잠수된 상태에서는 잘 움직입니다. 그냥 잘 움직여요. 그냥 물 속에서도. 지금 이제 가라앉았어요. 가라앉는 것까지도 했어요. 우와, 신기해. 이게 공중을 다 뜨면 안 되나 봐요. 물 위로 다 뜨면. 아래로 빨리 왔다. 지금 이제 중간에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이야. 오,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돌려서 내려가고 있어요. 오. 야, 이건 손기술입니다, 손기술. 돌려서 내려갔고, 예. 이제 움직이죠. 종이컵 안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쑥. 좋죠. 작두 만드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안에. 안에 들어갔잖아. 들어갔네. 네. 물이었다 이렇게.
물을 열어요. 아빠 계속 물 손 집어넣고 닦고 손 집어넣고 닦아서 그래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한 10분 찍었나요? 네. 10분 찍었는데도 뭐 이게 이상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오, 조작 잘하시는데요, 이제? 아니, 잘해야죠. 나도 사람이면. 아이, 이게 아이씨 내가 계속 오래 했는데 그게 요즘도 시간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죠. 그러면은 네. 오늘 마무리 총평. 총평. 간단 명료하다. 조종기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잠수함 있고 충전 이걸로 물리고 그리고 장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많았어도 안 돼. 장수가 넓어서도 안 됩니다. 요만한 수족관 아니면 이거 조금만 더 큰 수족관 그 정도에서는 아주 재밌게 잘 놀 수 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의 원리나 이런 것도 그냥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했듯이 완전 다 뭐 물 위로 모가지를 내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작은 RC의 매력은 뭐예요? 아니요. 지금 같은 때 밖에서 이거 RC를 굴리고 놀거나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다음번에 한번 집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화면 달린 드론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응.